안녕하세요. 지금 주문하세요? 예. 밥 먹었어요? 아니요, 뭐. 와이프가 안 챙겨나? 아, 와이프가 지금 만삭이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하이패스를 오늘 이제, 아, 오늘부터 이제 빼려고요. 아, 제가 그, 외근을 하다가 이제 회사 안으로 출근을 하는데, 이게 아침마다 광안대교를 계속 타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광안대교를 타고 여기서 이제 좌회전 원래 가거든요. 오늘 우회전 하라고 돼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월급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원래 월급 얼마인데요? 그 원래 월급 공개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일로 가면 이제 광안대교인데 새로운 길로 가봅니다. 보통 출근할 때 그러면 몇 분 정도 걸리던가요? 40분에서 50분 사이? 와, 여기서부터 막히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대단한데요. 네. 출근길은 탈만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어디 가는 건가요? 아, 그 부산 명지 신도시에 스타필드 이제 생겼다고 해서 이것저것 좀 취재를 하러 갑니다. 35분 정도로 나오는데 남항대교 타면은 금방 가니까 몰랐는데 여기 이렇게 또 출입했던 뭐 사하구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립진 않지만 생각은 나네요. 전방에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저희가 유명한 데인가요? 부산에선 최초로 생긴 데라 가지고 연비가 10.3. 너 8시리즈 아니에요? 8시리즈? BMW 좋아해요. 네. 하나 사면 되잖아요. 지금 하이패스 요금하려고 하는데. 50만 원 적힌 게 월 50만 원이에요. 하루 50만 원. 일은 다 마무리했어요? 아, 예. 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회사로 들어가요? 예, 이제 복귀해서 퇴근 준비해야죠. 일단은 예상했던 것보다 운전 피로도가 너무 좀 심하고 사실 연비가 좀 가슴 아파가지고 4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면 유로도로 통행료보다 기름값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지금 8.5입니다. 평소에 11점 후반대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차에서 너무 대기하는 시간이 기니까 시간도 아깝고 확실히 유료도로가 좋긴 하네요. 와, 연비가 8.4로 내려갔습니다. 무료로 도로로 퇴근하시나요? 예, 당연히 무료로 도로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36분 광안대로를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요금은 1,000원입니다. 오늘은 유료도로로 가네요. 네, 어제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1,000원인데 괜찮겠어요? 아, 1,000원? 아, 2,000원도 괜찮습니다. 어제 왜 한 거예요, 그거? 아니, 근데 이게 유료도로 없이 이렇게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일단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와, 2시간 반을 달려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뛰어 들어갔거든요. 혀를 차더라. 요금 5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500원이네요? 네, 출근, 출퇴근 시간에는 반값으로 받거든요. 아, 근데 경치가 되게 좋은데요? 네. 뭐 이 경치 좀, 경치 보고 있으면은 뭐 차가 막혀도 부산을 대표하는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훌륭하신 분 많이 사시잖아요. 누구요? 우리 사장님. 아, 우리 사장님 저기 사세요? 지나가면서 사장님 열심히 오늘도 일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이렇게 출근하는 거니까요. 아, 저는 뭐 굳이 여기 아니더라도 항상 그런 다짐을 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 확실히 빠른데요, 어제보다. 그렇죠. 뭐 익숙한 길이라서 그런지 일단 운전 피로도도 만족하시나요? 예.
무료 도로보다 시간 차이는 별 체감하는 거는 한 20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도착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호구가 되어 보고 그 호구 강요 당하는 삶을 실천 사실 너무 어려운데 배틀그라운드 게임하다가 호구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출산 한 두 달 정도 남기고 회식 자주 가셨어요. 가고 싶은 가라는데 말에 뼈가 있습니다.